왜냐면 그때 당시에 무한도전 나온 것. 근데 형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쵸? 아니 어제 저희가 얘기할 때 네. 저랑 아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유재석하고 저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연결 지을 수 있는 고리가 네. 없고 진짜로 실제로 네. 모르기 때문에 네. 전혀 관계가 없고 네. 저한테는 이제 김건모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제보도 지금 엄청 계속 오잖아요. 계속, 네, 계속 지금 제보가 사실... 김건모 씨는 아닌데 네, 그렇죠. 김건모 씨하고 되게 친해요. 네,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네,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친하고. 네, 굉장히 유명한. 네, 제가 사실 되게 여러 연예인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이분을 제가 제일 먼저 폭로하는 게 김건모 씨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네. 제가 이것도 이제 그 이런 녹취가 한 2시간 분량이 있는데 네. 그중에 제가 1분만 까겠습니다. 네. 1분만. 근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굉장히 바른 생활. 그러니까 이미지가 네. 방송에서 이미지와 너무 다른 네. 모습이라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바른 생활 스타일. 그래서 저는 네. 이분도 사실은 네. 그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이긴 한데 네. 이게 또 템프로랑 좀 아 템프로보다도 더 높은데 그런 데가 있어요. 예, 템프로보다도 더 높은 데가 있어요. 본인이 네. 이제 뭐 고소까지 할 정도의 용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 연예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그렇죠. 좀. 하나는 김건모 씨는 기자회견 안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엉뚱한 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갑자기 유재석이가 왜 기자회견을 갑자기 네. 유재석 가만히 네.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제 저희가 얘기할 때 네. 저랑 아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유재석하고 저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연결 지을 수 있는 네. 고리가 없고 진짜로 실제로 네. 모르기 때문에 네. 전혀 관계가 없고 네. 또 혹시나 무한도전 때문에 또 엮을까 봐 네. 무한도전 무한도전 네. 때문에 네.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네. 말씀까지 저희가 드렸는데도 네. 괜히 유재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네. 뉴스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